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평소와는 조금 분위기를 달리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느낌이 어떤지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영상입니다. 좋으면 좋다, 별로면 별로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노량진 새벽 시장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을까요? 같이 구경 가시죠. 자, 이곳은 C7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이요. 대구가 보이네요. 자, 대구는 지금 한 박스 얼마일까? 22,000원. 가격이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좀 비싼 것 같아요. 불볼락이죠? 불볼락은요? 2만원.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깊은 볼 물레구둥 27,000원. 가격이 조금 내려와 있네요. 오징어 잔뜩 들어와 있네. 오징어는 얼마일까요? 25미도 25미? 25미에요? 요거는? 20미? 사이즈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갑오징어는 어떻게 할까요? 35,000원. 얘는 6만원. 둘, 넷, 여섯, 여덟, 열 마리 6만원. 한 8,000원 하겠네. 납지 박스에 25,000원. 얘가 처음에 진열할 때 살아있어요? 가끔 피문어 1kg가 살짝 빠질 듯 하네. 예, 거의 키로 되는 애들이 있고. 네. 마리에 35,000원. 정동호 자연산이네. 농어 키로에 9,000원. 키로에 9,000원. 민어는요? 민어는 50만원. 3만원부터 25,000원. 횟감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요게 횟감이겠다. 눈이 괜찮네. 웬만하면 돌돔 키로 만원. 저기 뭐야, 다랑어는요? 키로에 6,000원. 얘도 횟감.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C6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입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곳이죠. 중복되는 거는 조금 빼도록 할게요. 고등어는요? 아, 고등어 싸, 만원. 고등어는 둘, 넷, 여섯, 7마리 만원. 쏨뱅이가 15,000원. 잘다. 3, 4kg. 한치는요, 어머니? 한치 65,000원. 저번에 말고 8만원, 9만원 나갔다고. 8만원, 9만원 나갔다고? 이게 동해에서 동해 거죠? 동해 거. 어미, 짱어는 어떻게 해요? 짱어. 35,000원, 4만원, 5kg. 붕장어 35,000원, 5만원. 아니, 35,000원, 3만원. 35,000원. 이게 자른 게 3만원. 35,000원. 이게 35,000원. 이거는 붕장어, 가시 없는 장어. 가시 있는 장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감생이는요, 어머니? 감생이 마리당 만원 밖에 안 나. 마리당 만원. 네. 벤자리. 네. 사이즈 엄청 좋네. 한 마리 만원씩. 알겠습니다. 저기 민어. 민어. 민어가 역시 조금 비싸. 네, 비싸. 네, 25,000원, 28,000원. 키로당. 네. 아, 벤자리가 사이즈가 엄청 좋네. 이거 튀겨 먹어도,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살도 이쁘고. 살이 이렇게 짓고가지고 두껍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점포들 한번 쫙 둘러볼게요. 개불도 있고, 참꼴뚜기, 해삼, 산낙지 있고, 크게 특별한 건 없네요, 요번 주. 자연산 멍게, 미더덕,
개불 요런 거 만 원씩. 한치가 많이 보이네. 한치가. 점포들마다 한치 많이 보이고, 호래기. 크게 특별한 건 없네요, 이쪽에. 자, 이곳은 C14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오징어 20마리짜리고요. 강원도 거고,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네, 25마리. 이게, 물건을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때깔이 다 변해. 아, 그렇구나. 요거는 4만 원. 한치. 한치. 오징어 부대싸요. 네. 자, 요거는 20마리 6만 원. 20마리 6만 원. 네, 백골뱅이. 네. 예, 2만 7천 원. 네. 예. 자연산 장어. 요거는 만 5천 원이요. 갯장어. 15,000원. 네, 갯장어. 대구 재고예요. 네. 2만 2천 원. 대구 2만 2천 원. 고등어도 재고. 고등어도 재고. 이것도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우럭. 우럭. 우럭도 2만 2천 원. 양식 우럭 2만 2천 원. 자, 갑오징어 다 살아있는 거. 5만 5천 원. 부풀합니다. 횟감 가능. 네. 오늘 물건들이 별로 안 올라왔어요, 산지에서. 네. 갈치 이거 20마리짜리. 갈치 20마리. 2만 5천 원씩 팔고 있고요. 이게 이제 3.5 갈치. 350g. 네, 요런 게 이제 6만 5천 원. 배들이 두세 마리씩 나갔어요. 아, 산지 다 재고들이 올라와서 물건들이 썩 좋지는 않지만. 비가 많이 와서. 네. 그러네. 오늘 영남학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거? 장어하고 골뱅이. 아, 오늘 영남학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갯장어하고 골뱅이.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C12기둥 앞에 있는 곳인데, 저 항상 이렇게 피문어를 잔뜩 많이 갖다 옵니다. 피문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병어도 보이고, 한치도 보이고, 선도 좋은 오징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바지락 2만원입니다 바지락 2만원. 예. 멍게 5kg 33,000원. 멍게 5kg 33,000원. 가리비는 29,000원 5kg. 얘는요? 개조개는 20마리 6만원입니다 한 마리에 3,000원 몰이. 자연산 먹기는 18,000원 3kg, 키로에 6,000원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갈매기는 55,000원 5kg. 굵은 이랑 두 개래요. 예? 굵은 이랑 두 개래요. 예. 아, 이게 명칭이? 네. 노란 갈매기라요? 해삼은 24,000원. 이건 잘고. 예, 이건 강우조 거는 이어 1kg. 3만원. 3만원. 아, 이건 뭐야? 예. 소라는요? 소라 이거 6,500원대. 6,500원씩. 예, 예, 중짜가 6,500원대, 대짜는 8,500원대. 가격 엄청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어. 이 소짜 같은 경우는 4,500원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소라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 소라 철이라. 꽃게 끝나고 나서. 끝나고 소라. 이제 예, 많이 잡는다 보다. 그렇죠. 삼산 백합은 얘는 키로에 14,000원대. 14,000원대. 얘는 13,000원대. 13,000원. 저 장거는 키로에 9,000원대. 그렇습니다. 피구박은 키로 2,000원대 많이 싸요. 2만원입니다. 홍합은 만원이고. 홍합은 언제나 가성비 쩔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곳은 C7기둥 반대쪽에 있는 대원수산이에요. 금태 1등 점포죠. 오늘도 금태 눈볼대가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작은, 평소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금태는 대원수산 아시죠? 한치 사이즈 죽이네.
사이즈도 죽이고 선도도 죽입니다. 자, 이곳은 태웅수산입니다. 요새 갈치를 많이 갖다 놓으시더라고. 제주도 운갈치. 여기 몇 담아예요? 여기 250담. 250담아? 요건 얼마일까요? 2만 원. 가성비 쩔죠. 이거 튀겨서 뼈째 먹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200담아. 200담아. 요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이거는 그래도 깨끗하네. 은갈치. 요런 건 어떻게 해요, 박스에? 요거는 3만 5천 원. 3만 5천 원. 네. 18kg, 20kg. 네, 18, 20. 가성비 쩌는 것 같아요. 그냥 뼈째 먹느끼에 그냥 좋은 녀석들. 요런 가성비 갈치 사시려는 여기 C7기둥 앞에 있는 태웅수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 7월달부터 금어기에 들어가고 안 나와요. 아, 7월달부터? 네. 알겠습니다. 7월달부터 금어기라니까 서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C6기둥 앞에 있는 돼지수산이에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게 큰 병어입니다. 덕자라고 부르죠. 덕자라고 많이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와, 이건 키로당 엄청 한 4만 원 할 것 같죠? 키로당 4만 원. 사이즈가 한 3키로 넘는 것도 있어 보이네요. 전갱이 아지라고 많이 부르죠. 전갱이가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전갱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배?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한 마리 8,000원. 덕자는 4만 원. 33,000원. 가격이 많이 떨어지네요. 옥돔은 14만 원. 옥돔은 14만 원. 자, 저쪽에 계산대가 있어요. C6기동에 계산대가 있고, 요쪽으로 보시면은 요쪽에도 물건이 많아요. 돼지수산은 B6과 B7 기둥 앞에 요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좀 전문가적인 그런 포스를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게르치가 있고요. 선도 좋은 금태도 있고, 사이즈별로 있는 이 전갱이도 보입니다. 오징어의 왕이라고 하는 무늬 오징어. 흰 꼴뚜기죠, 정식 명칭. 이런 것도 있고, 선도가 살짝 빠지는 성대도 보입니다. 성대. 자, 그리고 청어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게 저 앞쪽보다 물건들이 더 많아요. 이쪽도 한번 꼭 둘러보세요. 아구 어디 갔지? 자, 아부. 사장님. 요건 어디 거예요? 국산이야, 프리미엄. 국산. 네, 70g 이거는 200. 200g 이것도 국산. 국산이야. 국산 프리미엄. 얼마씩이요? 이거는 45,000원. 이거는 13,000원. 45,000원, 13,000원. 네, 이거는 똑같아요. 70g이야. 70g. 페루. 페루. 16,000원. 페루권 16,000원. 네. 국산 건 100g짜리 여기 있어요. 베트남산? 100g짜리 국내산. 18,000원. 18,000원.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라성게가 제철이죠. 보라성게. 국내산은 보라성게. 맞아요. 보라성게가 제철이에요. 보라성게 제철이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복 얼마씩 해요, 전복? 요거 11미? 11미, 12미? 12미. 이거 27,000원. 27,000원. 28,000원, 11미. 11미, 28,000원. 가격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네네네. 요거로 네. 32,000원. 32,000원. 요거로 37,000원. 37,000원. 빨구미는 35,000원. 35,000원.
56,000원 4만원입니다. 4만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중 전복이 가장 쌀 때가 그 장마철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해수가 염도가 떨어져서 폐사를 많이 한다 그래요. 해수 온도 상승해가지고 얘네들이 먹이를 많이 먹지도 않고요. 업자분들이 지금 폐사가 많이 나니까 대량으로 지금 출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제일 쌀 때가 지금 장마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도 식감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 시기예요. 근데 가성비적으로 먹기에는 좋은 시기니까 1년 중 가장 저렴한 전복이 가장 저렴한 이 시기에 한 번씩 전복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1미, 12미 같은 경우는 장마 시작하기 전에는 3만 원이 넘어갔죠. 뭐 1kg에 3만 원, 뭐 3천 원, 4천 원씩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은 한 10% 이상 떨어진 거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곳은 시국이동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대구는 세 마리는 요 사이즈는 한 짝이 지금 아무거나 25,000원 보시면 되고, 대구 25,000원. 요거는 이제 고돌이, 요거는 고등어 보시면 돼요. 네. 뭐냐면 좀 작은 게 이제 고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요거는 세 마리 한 짝, 요거는 15,000원. 15,000원. 요거 약간 큰 거 있죠. 네. 요것만 2만원 보시면 되고, 여섯 예. 마리 짝 같은 경우는 한 짝이 지금 요거는 4만원 보시면 되고요. 문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 4개, 요건 좀 저렴한 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정확히는 제일 싱싱한 건데, 이게 제일 작아요, 사이즈는요. 단가는 제일 비쌉니다. 요거는 키로에 27,000원. 요거는 키로에 3만원 보시면 돼요. 한치 같은 경우는 오늘은 깔이 좀 날라간 게 많았는데, 요건 20마리가 지금 세 종류가 있어요, 나오는 게. 요거는 사이즈는 진짜 큰데, 깔 좀 날라가서 아까운 거예요, 물건들이. 눈동자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요건 한 짝에 지금 65,000원. 65,000원. 아니, 얘보다 이제 깔이 좀 좋은 거면 요건데, 요건 7만원. 7만. 얘보다 좀 더 좋은 거 요게인데, 요게 지금 75,000원. 75,000원. 그 다음에 요 사이즈는 이제 한치가 25미. 요거는 지금 한 짝에 5만원 보시면 되고요. 오징어도 두 종류예요. 요, 일단 백가. 사이즈는 이게 제일 크지만은 깔 날라간 거예요. 요거는 한 짝에 55,000원. 55,000원. 요 오징어 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75,000원 보시면 되고요. 75,000원. 뱅크 같은 경우도 배가 좀 터진 거예요. 세 마리 다 해서 2만원. 2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갈치는 요거는 이제 B급입니다. 정확히는 AB급인데, 이제 배가 좀 이제 기스나거나 터진 거거든요.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3마리 같은 경우는 요건 한 짝에 9만원 나오고, 4마리 같은 경우는 한 짝에 요건 12만원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사이즈는 이제 A급이라기보다는 좀 기스난 거, 얘도. 근데 요거는 이제 2마리 정도만 약간 기스난 건데, 요건 10마리짜리가 한 짝에 요건 9만원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사장님들이나 알기 민간인들은 거의 모이지 않나요? 기스난 거? 네. 어차피 먹게 되면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똑같은 이제 사이즈라도 가격이 비싼 게 있고 이렇게 가격이 네. 저렴한 게 있어요, 불가티어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뭔가 있구나라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스났다 얘기를 다 해드리거든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실 거라면 상관없는데 선물하실 거, 좀 더 좋은 거 원하시면은 얘보다 이제 비싼 걸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시면 되고요. 나오는 게. 요거는 같은 경우는 얘보다 크면 8마리 600g 되는 사이즈예요. 요거는 지금 한 짝이 얘가 20만원. 20만원. 저 뒤에 있는 거는 700g짜리 7마리인데, 저기 한 짝이 지금 22만원. 22만원. 예. 얘보다 크면은 6마리. 이게 800g짜리. 얘는 이제 1000g짜리 물건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한 짝에 요 사이즈는 지금 23만원. 23만원. 요 사이즈가 지금 제일 비싼데, 이게 한 마리 5만원 꼴, 그러니까 25만원 나옵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냉동 먹갈치예요. 왜냐면 생물 먹갈치가 거의 전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 마리가 4만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1500g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한 마리가 무게는 내가 안 재봤는데, 아마 한 이게 22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물마치어가. 이상철 되면은, 오래 있는 무게 때문에 더 나올 거니까. 요거 같은 게 한 마리가 지금 5만원 보시면 돼요. 5만원. 만원 차이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호도매 쪽 점포들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저희 항상 저는 가는 곳만 가죠. 왜 그러냐면 그곳이 제일 좋아요. 자, 비가 와가지고 크게 다양성은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먹을 것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가지고 해산물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